오늘은 강서 둘레길을 걸어보았습니다. 강서 둘레길은 1코스, 2코스, 3코스로 나누어져 있는데 3코스가 제일 길고 볼 것도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서구 둘레길을 돌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래요? 준비됐니? 아, 그렇게 할 거야? 준비됐나요? 중간중간 길 안내를 해주는 표지판이 있어서 길 찾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토리가 다 같은 도토리가 아닌가 봐. 도토리 종류가 되게 많네. 이거 제일 많이 보이지 않아? 이런 거? 맞아. 이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 이거 도토리 나무인가? 이거네, 돌참나무. 찾아! 하나에 3,900원짜리. 그럼 하나만 주세요. 하나요? 네. 먹어보자. 되게 부드러운데? 들어가. 엿 먹어. 고마워. 여기서 강서 둘레길 1코스랑 3코스로 나눠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3코스 갈 거니까. 안 잡힌 제거! 도착! 봉제산을 걸어 나오면 만화 배경 같은 성사마을이 나타납니다. 성사마을은 과거 석굴나루와 행주나루가 있던 나룻마을로 서울 도심과 달리 정겨운 마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강공원 쪽에 있는 코스로 진입을 했지? 네, 강서 둘레길 돌아다녀봤는데 어땠는지. 산에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여행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가서 오늘 3코스를 걸었는데 진짜 되게 이쁜 마을도 발견했고 걸어서 한강까지 올 수 있고 산도 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산도 돌아다니고 지브리 감성의 마을도 돌아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강가도 걸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땅, 사람 물 다 구경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다. 그냥 만만한 거리는 아니지만 좀 이제 산책 좀 제대로 하고 싶을 때 걷기 좋은. 되게 볼거리도 많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도토리는 채취하면 안 돼요.